안녕하세요. 즐거운 책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행 가는 날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선생님이 여행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몸으로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여행하면 떠오르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고 맞추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책을 읽기 전에 미리 할아버지의 표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 저런 표정들을 짓고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생각이 끝났다면 학습지에 옮겨 적어보도록 해요. 땡땡 땡땡 같은 이 손님은 할아버지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러 왔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나오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엇처럼 보이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채워주세요. 예를 들면 달콤한 솜사탕 같은 손님처럼 말이죠. 할아버지가 장롱 밑에 모아둔 동전을 꺼냈어요. 엄청 부자가 된 기분 여러분도 느껴봤나요? 이렇게 장롱 밑에 동전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만의 비밀 공간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살짝 친구들과 비밀 이야기 나눠볼까요? 책에 나오는 할아버지와 손님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이 자리에 할아버지와 손님을 한번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손님이 오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손님이 오는 건 우리 할머니 나와 마지막 여행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알게 되었지. 늘 기다리고 있었어. 인터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와 손님에게 궁금한 것을 두 가지씩 적어요. 두 번째, 한 명씩 할아버지가 되어 친구들이 적은 궁금한 점에 대답을 해줘요. 세 번째, 손님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줘요. 할아버지가 여행 갈 때 챙겨갔던 물건들이 뭐가 있었죠? 아내를 만나기 직전에 보고 싶은 손거울, 황 씨와의 재대결을 위해 읽어야 할 필수도서 바둑의 신, 뉴스도 듣고 좋아하는 노래도 틀어줄 소형 라디오 등등 할아버지가 좋아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챙기셨어요. 여러분도 여행을 떠난다면 꼭 챙기고 싶은 물건들이 있나요? 잘 생각해서 나만의 여행 준비물을 한번 그려볼까요?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는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편지로 한번 써볼까요? 여행 가는 날 잘 읽어보았나요? 책의 마지막 부분인 할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번 시간 마무리 지어볼게요. 나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